다이어트 식단처럼 아웃백 메뉴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비주얼 장난 아닌데? 스테이크보다 훨씬. 저는 따로 와서 이것만 따로 먹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살이 찌진 않아요. 이 메뉴를 시켜보세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웃백에 와서 다이어트 식단처럼 아웃백 메뉴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웃백에 오면은 먹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백스럽지 않게 풀이 굉장히 많잖아요. 풀을 다 샐러드로 변경하면 1,400원인가를 내면 이렇게 바꿔줘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웃백에서 항상 스프를 샐러드로 바꿔주시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맞춰서 먹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은 여기에도 고구마랑 감자를 줘요. 근데 보통 여기 위에 버터나 여러 가지 뭐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빼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빼줘요.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시킨 게 아웃백 스페셜 서로인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다른 한우 부위 중에 지방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시킬 때는 이 메뉴를 시켜보세요. 여기 소스는 따로 빼달라고 하면 늘 따로 빼주니까 소금이랑 후추 정도만 뿌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샐러드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따로 와서 이것만 따로 먹기도 하거든요. 저지방 단백질이에요. 소고기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먹으면 좋고, 여기도 좋은 점이 소스를 빼달라고 하면 따로 이렇게 빼줘요. 넣어서 먹지 말고 찍먹 정도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비프 스테이크 라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그냥 한 끼 식사로 먹기 좋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보면은 여기 콜라가 있잖아요. 저랑 정말 안 어울리는 콜라인데 콜라는 제로 콜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한다면 제로 콜라를 먹거나, AD에는 원래는 사이다랑 시럽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사이다를 빼고 탄산수를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액상 음료는 피하는 게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소고기는 미디엄 웨어를 좋아해서 미디엄 웨어를 시켰어요. 보이시나요? 육즙.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육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캐나다에 살 때 스테이크 진짜 많이 구워 먹었었거든요. 캐나다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단백질은 소고기로 먹고 탄수화물은 감자로 먹었어요. 외국은 고구마가 비싼 작물이에요. 감자가 싸서 진짜 감자는 진짜 질리도록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즈닝만 했거든요. 소금이랑 후추만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버터는 다 빼달라고 하면 다 빼주거든요. 별 차이 없죠. 맛있다니까. 기본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니까 탄수화물은 감자. 감자가 후끈후끈합니다. 감자에 원래 보통 버터가 많이 올라가서 칼로리가 되게 많이 뜨는데 이렇게 빼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그러면 진짜 건강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요? 약간 소금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맛있어. 여러분 감자 그냥 버터 올리지 말고 먹어보세요. 진짜 찐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먹어볼 건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고구마 좀 익숙할 거예요. 고구마도 아마 오븐에 구운 것 같아서 더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 장난 아닌데? 고구마랑 감자 먹는 것 같아. 내가 먹었던 고구마도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스테이크보다 맛있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다이어트인가 봐요. 와 진짜 맛있어요. 감자랑 고구마 진짜 찐이야. 여러분 감자랑 고구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맛있다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를 먹어볼 건데, 보시면 여러 가지 방울토마토도 있고 망고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소스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 소스가 제일 칼로리가 낮아요. 올리브 오일 위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구먹을 하지 마세요. 구먹을 하면은 어떻게든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찍먹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엄청 맛있어요. 이게 뭐죠? 소스 없어도 되겠는데요? 망고가 있어가지고 소스가 없어도 먹을만해요. 그죠? 망고랑 먹어봐. 맛있다. 그 다음에 우와 이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숨겨져 있던 강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게 소로인 스테이크보다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지금 아웃백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고기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고기를 좀 큼지막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가 일단 우와 딱 적당히 알아서 구워줘서 나와요.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다이어트 하다가 좀 외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치팅데이 정도에는 오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항상 같이 먹어야 되니까 고구마랑 감자 꼭 같이 드시고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샐러드를 미리 먹어서 포만감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늦었지만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치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살이 찌진 않아요. 소스만 조심하신다면 이 정도 치즈 들어있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웃백에서 식사를 해봤는데 금액이 82,900원이 나왔어요. 이게 아웃백이 좀 싼 편은 아니고 멤버십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시면은 한 끼 정도 좀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웃백에서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